네, 아직 익지는 않았지만 불그스름하게 색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밤과 함께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이며 약재로서 대단히 중요한 대추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차례상에 과일을 차리는 순서인 홍동백서, 조율이시란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대추는 붉은 과일입니다.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차린다는 의미고요. 또 조율이시는 조가 대추입니다. 율은 밤, 이는 배, 시는 감입니다. 이 대추를 차례상에서도 제일 먼저 차릴 만큼 중요한 과일로 여겼습니다. 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많은 건강식품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 대추야말로 토종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단맛이 나는 약재로 한약 처방의 감초와 함께 빠지지 않는 약재입니다. 다른 약재와 함께 넣으면 약성을 조화롭게 하고요. 백약의 독을 해독합니다. 이 대추차만 자주 마셔도 오장을 편하게 하고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하며 병에 걸리지 않게 하고요. 쉽게 늙지 않게 해줍니다. 네, 동의보감, 본초과목 등 옛 의서에서도 대추는 빠짐없이 그 약성의 우수성이 기록된 약재입니다. 동의보감에는 대추는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속을 편하게 하고 오장을 보호한다고 했고요. 이 대추를 많이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늙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네, 대추나무는 갈매나무과 식물이고 한방에서 약재명은 열매를 대조라고 합니다. 맛이 달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성은 없습니다. 이 대추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 또 무기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대추의 탁월한 약성은 이런 다양한 성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대추는 비장과 위장의 기능, 즉 비허약으로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요. 밥을 잘 먹지 못하고 변을 묽게 보는 증세를 치료합니다. 네, 혈이 부족하거나 허해서 신체 각 부분에 영양이 고르지 못해 일어나는 핏기 없는 얼굴, 입술이 건조하고 피부가 마르며 어지럽고 헛것이 보이는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완화작용으로 각종 독성을 감소시킵니다. 간의 독성을 해독해서 간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근육의 힘이 강해지고 안과 종양에 효과가 있고요.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대추는 또한 혈관에 좋습니다. 혈압을 낮추고요. 뇌기능 향상, 뇌졸중 예방 등 뇌 건강에 좋고요. 심장 건강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또 수면 장애에 처방하는 약재로 신경을 안정시키며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체내 적혈구 생성을 돕고 어지럼증, 빈혈을 예방하며 몸의 에너지가 증진됩니다. 대추를 꾸준히 먹으면 지친 심신 회복에 좋고요. 위장 기능이 강화되며 기운을 북돋아 정력 증진, 불임 예방에 좋습니다. 위장 기능 약화로 인한 노인들의 식욕 부진, 소화력 개선에도 좋습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모두 좋은 약재입니다. 네, 대추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 강화, 또한 암 등 각종 질병을 억제합니다. 대추를 꾸준히 먹으면 체질 개선으로 수족 냉증이 좋아집니다. 뼈가 튼튼해지고 장의 각종 질환 또 변비도 개선됩니다. 그 밖에도 감기나 호흡기 질환, 신경통, 원활한 이뇨작용, 탈모 예방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대추씨는 조액이라고 합니다. 해독작용이 있고 구강 내 궤양, 허른 잇몸병 등의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대추나무 뿌리 껍질은 월경불선, 기관지염, 시력개선, 풍진, 지혈 등의 효과가 있고요. 줄기 껍질, 잎도 약재로서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열매는 빨갛게 완전히 익은 것을 햇볕에 말려 이용합니다.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차로 마시는 게 가장 쉽고 좋습니다. 차와 각종 음식 재료로 이용하고요. 약재는 건대추를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 오늘 대추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